안녕하세요, 한시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김포 금쌀을 이용한 요리 레시피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밥이 맛있으면요, 어떠한 요리를 해도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요리 실력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Follow me.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요, 바로 소시지 김밥. 재료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소시지, 깻잎, 치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김포 금쌀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김포 금쌀에 참기름, 깨, 소금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소시지는 데쳐서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김밥을 만들 땐 첫 번째, 김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밥 한 스푼, 그리고 잘 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펴주시고 깻잎 두 장, 치즈, 소시지, 그리고 잘 말아주면 됩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 이게 짜란. 자, 금쌀로 만든 소시지 김밥 완성됐습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 쉬워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쓴 만큼 맛도 괜찮은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다리 부분. 제가 잘 썰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네요. 제가 쓴 것도 한번 먹어봐도 돼요? 자, 여기까지 김포 금쌀을 이용한 소시지 김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 김포 금쌀을 이용한 집콕 레시피 영상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들 잊어먹지 마시고 김포 시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볼게요.